1492년 12월 이탈리아 평민 출신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한 지 네 달 만에 이곳에 도착하고 죽을 때까지 인도로 착각합니다. 콜럼버스로 인해 산토 도밍고는 아메리카의 행정적, 종교적, 법률적, 상업적인 중심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15세기 이곳이 아메리카 대륙의 중심지였고 멕시코를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 등 많은 정복자들이 모두 여기를 거쳐 중남미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디에고 콜럼버스 궁은 콜럼버스의 아들 디에고가 총독으로 임명된 후 왕실과 아내를 위해 지은 집입니다. 스페인에서 건축가를 불러와 1,500명의 인디오를 동원해 섬에서 나는 산호와 바위를 갖고 망치와 끌만을 사용해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은 원래 건축물의 3분의 1만 재건되어 있습니다. 산토 도밍고가 잠깐 동안의 영화를 누리다가 어떤 식민지 진출의 거점으로 지내다가 이제 버림을 받고 수세기 동안 이곳이 방치되었다가 한 1957년도 이곳이 다시 이제 스페인 건축가에 의해서 다시 건축이 되어서 지금 박물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일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인 1571년까지 이곳에 살았는데요. 그들은 당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과의 산타페 조약으로 식민지 수입의 10%를 얻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커다란 광장과 마주하고 있는 궁은 오사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사마강 기슭을 따라 드러누운 높이 10m, 길이 100여 미터의 거대한 십자가 모양의 웅장한 콜럼버스 등대. 콜럼버스 유해가 있는 곳이 파로, 즉 등대라니 그 이름부터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1506년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산토 도밍고의 성당에서 뛰어나고 훌륭한 남성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경이라고 적힌 납상자가 발견되어 콜럼버스로 추정되었고 그 유해를 이곳에 이장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딘 500주년을 기념해 라틴 아메리카의 23나라가 돈을 모아 건축한 콜럼버스 등대. 그 중앙에는 콜럼버스의 유해가 담긴 화려한 대형 조형물이 있는데요. 맨 꼭대기,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의 청동 조각상 아래 그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콜럼버스 등대는 유골함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양의 복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공간마다 다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Este largo pasillo representa el océano Atlántico, de acuerdo a Joseph Cliff. Tiene simbología. Sí. Y entonces estos brazos, el continente americano, todos los indios que vivían en América, el choque de culturas y el entendimiento hacia arriba. 아,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게 다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보이는 이 길은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사나리아 제도에서 잠시 쉬고 콜럼버스가 이 카리브 지역으로 왔는데요. 이 길이 이제 그 대서양 길이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는 대서양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고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아메리카가 이렇게 우뚝 솟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걸 계획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내가 발견한 모든 땅에 십자가를 박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나온 구절을 상징화한 것이라는데 십자가는 기독교는 물론 유럽인들의 긴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Esta es una urna que ornamental, pero dentro está la caja que tiene los restos del almirante Cristóbal Colón. Esto fue hecho en España en 1892 y estuvo en la Catedral de Santo Domingo hasta 1992. Entonces, ¿cuándo fue descubierto el resto de Colón? 10 de septiembre de 1877. La imagen que está arriba con la cruz ya es América, el que representa todo el continente, la de mármol de Carrara abajo con la caja. Ella es Quisqueya, República Dominicana. Las primeras palabras del himno dominicano comienzan con Quisqueyanos. 중남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Hoy que está lloviendo. 그 유고를 마주 대하고 있는 지금 중남미 문화를 연구하는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은 소나 콜로니알 중앙에 위치한 콜럼버스 광장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이 서 있죠. 동상 아래 제 시선을 잡아끄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콜럼버스가 저 맨 위에 있고 밑에 이렇게 거의 벌거벗은 여성이 있는데 아마 원주민 여성을 저렇게 묘사를 했을 겁니다. 거의 최소한만 거치고 벌거벗고 살고 그리고 이제 순진하고 또 매우 잘생겼다는 그런 평도 많이 했었어요. 그 콜럼버스가 자신의 향해기에서. 원주민을 처음 본 콜럼버스는 엄마 배속에서 막 나온 것처럼 벌거벗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디오라고 부릅니다.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스페인어로 인디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콜럼버스가 여기를 인도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인도, 인디아의 사람, 그래서 인디언이 되고 인디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름이 그냥 고정, 고착되어가지고 바뀌지 않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부르지 않고 인디헤나, 즉 그러니까 선주, 그러니까 원주민 그 토착민이란 용어로 바꿔 쓰는 지금은 추세예요.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라토가 대부분인 도미니카 공화국. 그들은 이 땅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Cómo les enseña la historia de Colón y la historia de la época colonial? La época colonial o historia de Colón nos enseña a conocer cómo fue que los españoles conquistaron nuestra tierra, cómo lucharon y cómo debemos cuidarla. Desde ella hay muchos monumentos que muchas personas turistas visitan y que no fue tan buena, ¿no? Porque también hubo mucha masacre contra los indígenas y cosas así y no debemos ser racistas porque ellos como que todavía en esta época hay como personas que son racistas que no quieren saber de los negros porque ellos son blancos y en algunos países como que mantienen alejados a los negros y eso como que yo no voy con eso. 과거를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식민자였고 또 원주민의 많은 어떤 죽음이나 불행을 가져왔고 또 원주민 운명을 파괴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평가를 어떤 신대륙을 발견도 사실 발견도 아니지요. 원주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땅이고 그래서 그런 발견이라는 용어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의 평가는 잣대에 따라 아이러니하게 대비되죠. 콜럼버스가 신들에게 도착한 날도 미국에선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고 중남미에선 대개 인종의 날로 부릅니다. 우리의 시각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